네, 라스베가스에서 야구 방망이로 아내를 살해한 한 백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라스베가스에서 37살 백인 남성 슬로보단 밀주스 씨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4시 39분경 사하라 에비뉴와 포트 아파치 로드길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10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머리에 외상을 입고 침대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발견하였으며 여성 옆에 태연히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체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으며 남성은 클라크 카운티 교도소에 살인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